참예수님, 오늘은 9월 1일 연중 제22 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제2독서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 번은 김수환 추기경이 성체 조배를 마치고 나오며 비서 신부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고 합니다. 비서 신부는 이에 감동을 받아 더 열심히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그 어떤 선물보다 더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집회서의 저자는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겸손한 작은 행동 하나에도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10번 자르더라도 한번 화를 내면 그동안의 수고가 쓸모없게 됩니다. 지위가 높으면서도 겸손하면 더 존경을 받습니다. 추기경이 비서 신부의 신발을 정리해 주었다고 하면 듣는 이도 추기경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느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됩니다. 사랑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이기에 온유하고 겸손하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1독서에서 말하듯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끝자리에 앉으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러면 이웃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이들은 언젠가는 보답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선물을 준 나는 저절로 받들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사람들은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등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친구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를 또 높은 지위에 있다. 올라선다면 내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을 초등생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의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해요. 사회생활에서 일상 세상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온유하고 겸손한 생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세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어느새 보면 내가 인기가 있어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좀더 높은 지위에 있고 싶고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게 꾹꾹 눌러도 다시 나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뒤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묵상해 가며 주님의 뜻에 좀 만나 이렇게 계속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려고 노력하는 생활을 계속해야만이 이게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일처럼 내 습관처럼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것은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소외되기 싫고 또 낙오되기 싫고 나를 드러내보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주님께 계속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잘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어제 공연을 좀 갔다 왔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갔는데 그냥 무대 위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수가 굉장히 겸손한 인기가 꽤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태프들에게 시작이 본 무대가 아니고 조율 중인데도 스태프들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존중되고 다진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오늘 묵상에서도 생각났어요. 아, 저런 가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분은 정말 훌륭하다. 존경을 받고 인기가 정말 받을 만하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라고 일독서에서도 말하듯이 교만의 늪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여러분 끝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나보다 소외되고 또 가난한 이들 그들과 함께하고 늘 어디서든 끝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높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의 첫 주며 한 주의 시작이니 여러분 잘 오늘도 9월 잘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